누구예요 이게? 두뇌야. 이게 두뇌. 테슬라 옵티머스의 두뇌는 터미네이터에서 말하는 스카이넷이 스카이넷. 이걸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지금 무서운 테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왜 앞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이게 6개월이에요 지금. 그죠? 6개월이야. 0.5년이야 지금. 0.5년인데 이런 거 들고 나왔는데 얘가 지금 못 걸었다고 지금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 이거 못 걷는 게 문제예요. 걷는 거는 6개월도 안 걸릴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2만 달러에 대량 생산한다니까?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쏟아놓으면, 아, 진짜 여러분들, 공장의 사람, 무인화 공장이 원래 일론 머스크 아저씨의 꿈이었잖아. 처음에 하려다 못했잖아. 완전 무인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무인화가 될 거고요. 얘 뭐 제가 얼마 전 영상에 그 찾아보세요. 얼마 전 영상에 중국산 그 식당 서빙 로봇가 보험도 필요 없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24시간 일하고요. 배터리만 충전하면 되고요. 비용을 엄청 아끼잖아요. 이거 공장 돌아가면 공장의 생산성이 어마어무시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는 자명한 거고요. 2만 달러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거기다 OT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왜 무서우냐, 아직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생각됩니다. 지금 기존 일단 설명한 것까지는 이해했죠. 대량 생산되고 싸게 만들어 그 다음에 OTA까지 돼. 이게 밑받침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이거 자 봐요. 이거 여기에 뭐 전산줄 해가지고 통신선이니 뭐 전력선이니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잘 봐 이거. 자 이걸 보란 말이야. 이게 그 FSD 자동차 다니면서 그 자율주행 한다고 했던 카메라 학습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를 학습시키는 건데 뭘 봐야 되냐, 쭉 보여주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산물 인식해가지고 잡아서 손가락을 놓고 이거 하는 거. 뭐 이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하면 카메라 세 가지가, 이거 나중에 자동차 이거 로봇 구조 설명하면 설명해 줄게요. 카메라 세 대가 스테레오 비전 아니면 트라이 비전으로 지금 거리 잡아가지고 눈 거니까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 오케이. 가시고 요 장면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로봇가 요거 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자리에 넣어주는 거. 요것도 잘 보시고. 그죠? 이제 뭘 보냐 보세요. 이거 아, 스탑! 물 주는 거, 스탑. 이거 잘 봐,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요? 안 못 봤어요, 이거?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만 봤을 것 같은데. 봤을까, 못 봤을까, 이거? 이걸 보고 놀라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물 주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카메라로 비전 인식을 해가지고 얘는 난초고 여기 흙이니까 여기 지금 화분을 구분하는 거죠. 물을 이 밖으로 뿜으면 안 돼. 그죠? 정확하게 카메라로 지금 화분과 난초를 구분했어요.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역시 사람들. 사람과 물체를 구분하는데 기가 막혀. 보세요. 이건 기둥이고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삼각대도 구분을 해. 이걸 구분을 한다는 얘기는 거리에 대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미에 대한 감이 있고 그것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감이 있는 거고 멀잖아요. 멀수록 카메라는 이게 인식하기가 힘든데 이건 자동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보세요. 근데 여기 하나 에러 포인트 하나 나오죠. 여기 요 공간은 지금 구분 못 했죠. 그죠? 자, 의자의 다리와 바닥은 구분을 했어. 진짜 이 새끼들. 여기 나올 수밖에 없어. 요 난초가 가려진 부분에 팔 보여요? 이거 팔 보여? 팔? 중첩되는 부분의 색깔이 약간 다른 거? 안 보여 이거? 야 여러분 이거 소름 돋아야 돼. 진짜. 자, 요 전에 것도 있어요. 보면은 손가락 보면 내가 이거 아까 전에 캡처해 놨는데 이거 영상 만들려고 하다가 요거. 이거 왜 놀라운 줄 알아요? 이거 봅시다. 이거. 잠깐만. 눕기 딴 거. 눕기. 그때 눕기 따기. 봐봐요. 손가락을 그냥 자동차 구분할 때처럼 자동차 이렇게 박싱으로 가잖아요. 박싱 처리해가지고 저거는 자동차 내가 피해야 될 물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그 수준이 아니야. 잘 보셔 이거. 이거 잘 보셔. 손가락의 컨투어 라인을 다 땄어. 요거 다 인식하고 자기의 전체적인 팔의 와꾸를 다 알아. 요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어야 되는 물건에 대한 와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사람에 대한 손도 아주 잘하고 있죠. 그죠? 아주 잘하고 있어. 컴퓨터와 이걸 구분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없는 물건,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직
인식과 학습이 안 된 물건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란 부분 하나 더 뭐냐? 화면에 로봇가 있는 걸 인식하지 않아. 이게 그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다닐 때 자동차 이렇게 테슬라 할 때 제가 영상 지금 이제 표지판에서 올릴 건데 표지판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올리면은 속거든? 응, 속아, 이게 속아. 화면을 속지 않아, 이거. 야, 내가 진짜, 보면서, 야, 요 놈들이, 요거는 그, 저기요. 그건 생방송 장면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도를 살짝 보여주는 거야. 뭐, 물도 주고, 나중에 가정용 로봇. 그 다음에, 회사에서 쓰는데, 엄청나게 정교하게 자기 손과 물체를 인식해서 물건을 옮기죠. 이게 비전 인식 기술이에요. 이게 그냥 보시면은 계속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파란색 있죠? 여기. 요걸 잘 집중해서 보세요. 계속 왔다리 갔다 깜빡깜빡깜빡깜빡 하잖아요. 계속 카메라가 인식하면서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 초록색,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는 해놓고, 그죠? 왜 옵티머스만 두뇌가 있다고 했을까? 저렇게 학습돼가지고 사물 인식한 거를 다 어디로 가요? 테슬라 자동차들이 OTA로 해가지고 다 우리 슈퍼 엄마, 그죠? 마더십에다가 정보를 다 보내는 거 있죠?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자동차, 지금 길에서 읽는 자동차, 이건 마차다, 저거는 애다, 저건 자전거다, 다 하는 거 학습하고 있죠? 이 학습한 거를 누구예요, 이게? 두뇌야. 이게 두뇌. 테슬라 옵티머스의 두뇌는 터미네이터에서 말하는 스카이넷이, 스카이넷.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춤추고 댄스하고 뭐 가가지고 폭발물 제거하고 하는데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상용화돼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현대가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노코멘트. 오케이? 그런데 테슬라는 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마더십에서 보내겠다. 마더십에서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된 슈퍼컴퓨터의 자료들을 얘네들 소형 컴퓨터로 다 보내서 학습시키겠다. 학습시키면 말 그대로 AI가 되죠. 가정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각 집집마다 한 대씩 가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요. 공장에 가가지고 무인자동화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경찰서, 그냥 보안, 요즘에 그, 뭐죠? 삼성, 뭐, 그 보안 그런 거 있죠? 무슨 캡스 뭐 이런 거. 얘네들 한 대 서 있으면 돼요. 그죠? 얘네들 한 대씩 서 있으면 되고. 각 집집마다, 각 공장마다, 경비원, 아파트마다 다 한 대씩. 공항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기능이 늘어나는, 지금같이 멍청한 로봇들이 아닌 똑똑해진 로봇들을 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수백만 대를 전세계에 깔아버린다. 각 집집마다 여러분들 뭐 구글 홈이니 애플 홈이니 아마존 알렉사니 다 필요 없어. 얘네가 알렉사고 얘네가 구글 홈이야. 얘네가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애플이 매년 개발자 회의를 할 때 소름이 돋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냥 요번에도 뭐 애플 아이폰 14 발표했어? 아이 뭐 전화기 한 대 나왔나 보다 그러거든요. 저는 AI 데이니 테슬라가 발표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 미친 것 같아 얘네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기업은 지금은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시총 1위, 그죠? 과연 얘네가 계속 1위가 될까? 저는 왜 테슬라를 볼 때마다 무서울까요? 얘네들을 볼 때는 놀랍지가 않은데 얘네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 놀라워 진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기업은 앞으로 10년 안에 테슬라가 될 수 있지 않을 수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건 큰 그림이었고요. 그럼 테슬라에 관련된 로보틱스나 이런 그 AI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거 뭐 지금도 설명해 드렸지만 더 깊게 보고 싶어요. 나무를 보고 싶어. 저는 나무를 보는 방송이잖아요. 나무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은 로봇에 대한 손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를 무슨 말이냐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촥 보여주자고. 그러니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보여줄게요. 로봇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분석하는 분들이 없어서 요거를 제가 최초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거 쭉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드라마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뭐 앞에 예고하면서 다 보셨죠? 촥촥 넘어가면서 다 보셨죠? 앞에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요즘에 조회수가 내려가서 구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